뭐 하시고 계세요? 자꾸 게임 못하면서 또 새로운 게임 하고 계세요. 이거 슈퍼탱크 블리츠라는 게임인데 지금 윤성님이랑 팀 먹고 학살하고 있습니다. 자, 전차 제가 엄청 센데요. 밀어버렸어. 근데 윤성님 좀 탱크 좀 좋은 걸로 바꾸시죠? 아니면 무기를 뭐 교체한다거나? 민백님 탱크 보면은 무기랑 전차 장난 아니거든요? 완전 네. 픽업한 탱크요? 네. 근데 윤성님 완전 누가 봐도 기본 탱크. 두고 보시죠. 무기 달고 있어. 앞에 드릴 달았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드릴. 바퀴도 앞에 뭔가 눈 위에서 달릴 수 있을 법한 스노우모빌 바퀴로. 우와, 이런 것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무기 앞에 바퀴에 달았네? 그러니까. 그럼 드릴 상상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오케이. 한 판 더. 오케이, 렛츠고. 근데 이 탱크 귀엽다. 귀엽죠.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 댓글 중에 탱크 만들어달라고 한 거 이게 맞는 거. 탱크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자신감? 아, 저희 말고 은성님이. 은성 저에게 선택거리 없나요? 아니, 제끼님 원래 탈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저...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부품을 재활용할까 합니다. 휠이랑 튜브, 그리고 모터, 그리고 이제 앞에 조향 장치나 현가 장치. 제가 만났던 유민님의 제일 귀여운 날인 것 같아요. 저 이번 탱크는 굉장히 무거운다고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기왕 무거우니까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없으니까 좀 힘있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바퀴가 돌아온 축에 바로 체인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더 달아가지고 두 개를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팔지 않는 그런 제품이어서 그거를 구하러 청계천에 갑니다. 지금 청계천 메이커들의 메카 가보죠. 여기 기어 체인. 안녕하세요. 작은 곡부터 시작해서 이거면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써서 주먹만 안에 스틸을 뚫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가오면 다 내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데 저희 메이커님이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면 배워야죠. 와우, 이 두 개가 이어졌습니다. 와, 이 안에 녹까지 뿌려진 거 보이세요? 저의 토크를 얻기 위한 이 모든 건 토크를 얻기 위함이었다. 네, 택시 물고 가죠. 네, 힘들어 보이십니다. 비닐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차량의 가장 하부 실시가 되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되게 힘을 잘 많이 받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용접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네, 차량의 이제 서스펜션 구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블 시본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로우암과 어퍼암 두 개가 달리는 방식이에요. 그거에 맞는 또 마운트를 맞게 제작해줬습니다. 와우. 이게 이렇게 3000원짜리 부터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센 걸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걸리고 여기서 좀 작은 거랑 큰 거 이어져서 두 번 감속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핸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게 안 닿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대표님 위안 받으세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제대로다.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드라이버 같은 건데요. 페달을 밟으면 이제 앞으로 나가고 뒤 방향 전환도 가능하고. 갑자기 빨리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페달 밟아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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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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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이 두 번 돼가 더 느리게 돌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토크를 감성을 하고 토크를 오신 거예요. 준비 됐어요? 네. 예. 감성. 와! 와! 놀랐어. 와우! 와우! 조심하세요. 제가 부셔버릴게요. 와. 아, 힘이 엄청나요. 그렇죠. 그 확실히 토크감이 느껴져. 이게 엄청 무겁잖아요. 엄청 무겁죠. 근데 누르면 바로 가요. 달리고 얍! 누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와! 저희가 이제 세로된 각파이프를 작업했잖아요. 쇠는 부식이 되잖아요. 녹슬고 그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지금 방청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싹 뿌려준 상태예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이 색깔 너무 많이 뿌니까. 어떤 색으로 고르셨나요? 완전 무광검정. 매트해가지고 진짜 이쁘다. 집 만지시면 약간 오돌토돌하고 딱 뭐랄까 접착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립이 있어요. 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 다 가려질 거라는 거. 진짜 메이킹의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올려놔요. 그 다음에 이런 클랩으로 위치를 고정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뚫은 데다가 리벳을 하나 꽂고 이제 건으로 빵 하고 쪼여주는 거죠. 들려주세요. 바로 출발. 오케이. 화이팅! 이제 이게 이제 포복을 만들고 있는데 제일 가운데 기본이 된 베이스 포신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된 1단 여기 위에 2단. 이거 달았을 뿐인데 느낌이 원하더 레벨이 됐어요. 제가 프로판 가스로 테스트 할 건데요. 아 지금 구경 갔어요? 오! 야 이런 식으로 오! 봤어요? 오버 다시 제가 촬영. 이렇게 가스 틀면은 여기 가스 나오잖아요. 네. 여기 저만 해주면 봤어요? 경로가 나와요. 여기. 이 호스 끝에다가 이 포탄이 된 페트병을 이렇게 꽂을 거예요. 여기 가스 틀었어요. 3, 2, 1.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못 쓰겠다. 너무 좋다. 와 이거 이게 뭔데요? 탱크에 들어갈 계기판입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카트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타코메트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모터의 RPM 로우 하려 했는데 네. 정확히는 지금 현재 자기가 밟고 있는 악셀레이터의 궤도량. 여기서 이 네오픽셀이라는 LED를 사용해요. 속도가 올라가면 이제 여기 불빛이 꽉 차게 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뒤에 장착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전자 쪽 그 작업해가지고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전면등 저 이제 와우 자동차 맨 앞에 있는 라이트요? 상향등?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괜찮다. 와우 와우 앞면을 보면은 와우 오호 이게 저속 중속 그 다음에 고속 파워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전진, 후진 실내등 그리고 전조등이고 전진으로 해놓고 이제 악셀. 오. 이거 운전이 하세요 정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걸 밟으면 슬라이더형 가변 저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오! 들어오게. 오! 오! 후진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위해서 네. 이 리니어 액세이터를 쓸 건데 이거를 이제 위를 눌러주면서 보이세요? 와 정말 미세한다. 거기 올라가요. 이게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예, 느린 만큼 힘이 세요. 그래서 이 리미트 스위치 써서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아, 너무 힘들었다 이제 오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퇴근이지. 오. 제가 지금 보조 무기를 제작할 거고요. 파란 부분이고 두 개의 다른 사이즈의 PVC 파이프를 자르고 그 위 윗부분 이 파란 부분은 포맥스를 자른 후에 PVC 위에 포맥스를 얹어줄 겁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에바폼을 레이저 커팅해서 이렇게 감싸줘서 와 이거 감싸기만 했는데 바로 그 느낌 난다. 네. 가자 보조 무기 가자. 가자 하고 보조무기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보조무기와 엔진 파트 도색을 할 거예요. 실제로는 금속 재질이잖아요. 메탈릭 느낌의 보조를 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어보는 거. 완성! 아 사수님! 보조무기 완성! 이 메탈릭한 느낌이 잘 살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짜잔. 와하! 나쁘지 않았어. 성공적이었어.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두 달 만에 퇴근합니다. 일단 이 기기판이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여기 껴질 겁니다. 선 잘못 꺼이면 저희 망합니다. 와 진짜 많아요. 한 밟으면 와우 와우 짠 따라다 딱 잠깐만 형님 이렇게까지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자동차과 감성이에요. 네. 아 그래요? 와우 이런 느낌. 지금 이제 좀 남작업 어떤 거예요? 이제 앞에 전면들, 건조등, 안에 내부를 밝혀주는 라이트들, 언더 라이트를 해가지고 언더에도 이제 라이트 달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다 한 거야? 오케이. 지금 다 된 거예요? 네, 다 된 겁니다. 저기 탱크에 첫 운행식이 있겠습니다. 바로 오겠습니다. 와우.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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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써볼까요? 미사일이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에버레토미코 위아래. Catch me howling at the moon.